그 깨왔다경의 그 구절이요. 아궁복공을 다 설명해요. 참나자리, 열반자리는 광명한 의식이고, 거기에는 지수화풍이나, 이게 오온 중에 하나죠, 지수화풍도. 지수화풍과 오온이 없더라. 그럼 이게, 거긴 나도 남도 없더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남이 없다는 게 법공이고, 내가 없더라가 아궁이에요. 대승이 그 후에 유식이 별소리 다한 게, 석가모니 때딱 선언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온이 연기에서 없는 게 아니라, 열반에는 연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반대죠.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거는 석가모니 주장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 말도 의미는 있는데요. 연기하니까 공하다가 아니라 석가모니는 열반에는 연기가 없어서 공하더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죠. 지금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거는 현상계 차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절대계 차원은 연기가 없어요. 나도 남도 없어요, 거기는. 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는 거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반야신경은 그럼 우리 주장인지 중간파 주장인지 반야신경을 보시면 연기란 말이 없어요. 불생불멸하다고 나오지. 불생불멸해서 공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연기에서 공이라는 거는 생멸하니까 공하다는 얘기거든요. 연기는 생멸이니까. 생겨난 거는 반드시 멸하고 생겨난 것도 멸하니 무상하니 공하다. 이게 연기공이고. 원래 열반자리에는 생멸이 없는 세계라 부증불감, 불생불멸이라서 공하다. 이게 이제 연기공이 아니죠. 진여의 공이죠. 이거는. 우리 주장은 그거죠. 원래 공에서 공하다고 한 거다. 뭐 연기니 뭐니 그런 말왜 하냐. 열반엔 연기가 없는데. 지수화풍도 없고 오온도 없는데 뭐가 연기를 해요? 연기할 게 없어서 공하다예요. 근데 이쪽은 연기하니까 공하다예요. 어때요?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자, 방금처럼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방금 제가 딱 했던 코멘트만 어디 가서 계속 우기시면 안 집니다. 무자성, 연기, 막 생멸. 생멸해서 공한 게 아니고 생멸이 없어서 공하다니까? 딱 이거. 포인트 딱 찌르는 거죠. 경전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깨왔다경 하나만 하시면 돼요. 외우세요. 깨왔다경. 대부분이 그 열반 자리는 아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 참나자리를 모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열반을 또 체험해야 되잖아요. 열반을 체험해. 부처님이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체험을 해봐야지. 탐진치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그 자리를 열반 자리를 모르니까 논리로만 전개하는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논리밖에는 그 본인 체험이랑 맞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하니까 공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지 살다 살아보니 무상하더라. 이건 체험이 있거든요. 경험적 체험이 있는데 열반을 얘기하면 체험이 없는 거죠. 이건 근데 경험적 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하다니까. 그냥 일상의 세간의 경험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기 공을 택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강의 나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럼 나부터 연기 공이 와닿을걸요? 열반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그럼 교수진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참날 모르겠죠. 그러면 준비할 때 연기 공을 준비해 가겠죠. 봐, 이게 있잖아. 다 무상하지 않아? 연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잖아. 실체가 없잖아. 이게 공이라는 거야, 나이. 깔끔하거든요. 체험과 그러니까 사람이 은연 중에 체험과 개념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없는 사람은 자기 체험에 기반한 개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나 체험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택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줘야 돼요.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불교가 또 문제가요. 대승불교건 아무튼 불교 쪽에서 힌두교를 깔때 문제가 자기들은 열반이라고 하고 힌두교의 아트만은 열반과 같은 건데 이 아트만은 오온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트만은 에고라고 보고 열반은 에고가 아닌 걸로 보니까 힌두교의 아트만만 나오면 다 에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얘기해도 에고로 보는 거예요. 참나, 나라고 오온이네 이래요.
그럼 나라고 하면 다 오온이라고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이 나라고 하면 다 오온이라고 보고요. 대승불교에서 자기들이 나라고 할 때는 상라가정의 나라 그래요. 우린 상라가정의 나고 너희는 아트마는 오온의 나야. 그러니까 너네는 틀렸고 우리는 오라. 근데 우리 진여열반 때 계속했지만 힌두교의 나는요, 아트마는 상라가정하고 똑같은 상식락의 나예요. 예, 영원, 실제, 지복이라고 하는 상, 의식, 지복. 상라가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식락의 나와 상라가정의 나는 똑같은데 다르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오온의 자아를 얘기하고 있어. 그건 유신견이야. 아트마는 유신견이야. 유신견은요, 오온을 자아라고 착각하는 견해거든.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신견. 아트만을 얘기할 때는 형편없이 에고로 얘기하고, 열반을 또 열애장인이 막 우리 쪽에서 진화를 얘기할 때는 상라가정의 나는 옳다 그러고, 상식락의 나는 틀렸다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 상식락인데요. 영원, 의식, 지복. 이쪽은 영원, 예, 자아, 청정, 지복, 상라가정 같은 건데, 그것만 딱 개념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힌두교랑 같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트만을 열반이랑 같다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힌두교랑 같은데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왜곡하고 있는 거야. 같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뭐죠?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만 하시면 소승이건 대승이건 다 이 논리로 다 설명 가능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유식학자들이요, 되게 천재적으로 딱 정리를 잘한 거예요. 요 세 가지.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원성실성은 참나잖아요, 진여. 진여의 세계예요. 의타기성은요, 연기의 세계예요. 변계소집성은요, 망상의 세계. 이건 망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니콘 같은 거. 유니콘은 변계소집성이에요.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뭐죠? 아까 말한 의타기성은 연기하는 실제 이게 지금 연기하잖아요. 지수화풍이 모여서 육군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도 없는 진여의 세계. 요 이 세 단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힌두교도 이 세 단계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유식학이 특별한 게 아니고 힌두교랑 다 같은 관점이에요. 힌두교도 마하리시 당당 세 단계로 이게 망상의 세계, 경험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래서 그 노끈 비유를 똑같이 쓴다니까. 노끈이 있어요. 노끈을 알고 보면 실이에요. 근데 뭉쳐놨더니 노끈이 됐어요. 노끈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뱀은 없는 거잖아요. 망상의 세계. 실제하는 건요, 노끈. 여러 인연이 모인 노끈. 경험의 세계, 연기의 세계. 그 자체가 본래 실이었다는 거는 이제 진여의 세계. 이쪽은 참나의 세계. 힌두교랑 유식학이 똑같은 비유, 노끈과 뱀의 비유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똑같죠, 당연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건, 대승 불교건 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요, 너가 있는 것 같지? 막 나 있지? 그게 망상의 세계라는 거야, 나라는. 너는 없어. 분석해봐. 실제하는 건 뭐야? 색수상행식밖에 없어. 우리식으로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이지 그걸 너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뿐인데 우리가 그걸 묶어서 이건 내 거야. 여기까지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몸도 나야 하는데 죽을 때 못 갖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망상인 거죠. 그래서 나야 하는 건 망상. 실제하는 건 오온. 그리고 열반의 자리가 오온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3단계. 어때? 이해되죠? 3단계?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불교식 표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습니다. 나라는 건 없습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뭔데요? 오온의 화합물일 뿐입니다. 오온의 연기작용일 뿐입니다. 됐죠? 근데 오온만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데요. 열반도 상라가정의 나라면요.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초기 불교 때부터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아까 그세 가지 놀리면 설명은 다 돼요. 대승까지. 유식학도 배우셨으니까 다 되죠. 중간파고 뭐고 다 돼요. 이세 가지 놀리면. 그런데 부처님한테요. 열애나 아라한이 죽고 난 뒤에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할때 대답 안 하셨거든요. 없음 없다고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미묘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요. 열반에 들었으면 나는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있길래 없다고 말 못하는 걸까요? 열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반도 난 거예요. 열반도 자기의 의식이기 때문에 열반도 의식이라서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열반 의식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오온이 아니거든요. 열반에는 오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딱 한정 지으면 열반에 드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소멸된 거죠. 근데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열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상락 과정에서 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열반이 참나고 오온이 에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 상황인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요. 초기불부터 대승까지 다 이해되고요. 기존 방식으로 접근하면 다 찢어져요. 다 따로 놀아요. 이 3단계면 다 설명해요. 유식학도 다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러면 돼요. 그러면 초기 불교도 설명돼요.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없다고 하면은 단견이고, 내가 영원히 있다고 하면은 상견이다. 둘다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있다 없다고도 부처님은 얘기 안 했어요. 이것도 모호한 태도치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의. 그럼 이걸 우리 3단계로 보세요. 오온만 있으니까 나는 없죠. 그런데 망상으로 나라는 생각은 있죠. 그럼 부처님은요, 망상까지 수용한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로 가보면 연기하고 있으니까 무상한 오온만 연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연기하고 있잖아. 연기하는 세계에서는 자아가 없으니까 자아가 있다는 말이 반박되고, 망상의 세계에선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없다는 견해가 반박돼요. 그래서 결국 뭐가 존재하냐? 연기하는 내가 있다라고 인정해야죠. 근데 열반에 가면 연기하는 나도 없어요. 광명한 의식만 있어요. 청정 광명식만. 상락 과정에 나만 있어요. 오온의 세계에 내려오면 연기하는 내가 있어요. 망상의 세계에 내려오면 영원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러면 이 뭐냐면 이 망상은 부정해도 연기하는 내가 있다는 거는 방편으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망상은 부정해도,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망상은 부정돼도 변화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을 다 허용하는 건 아닌 거죠. 방편은 인정하는 거죠. 방편은.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튼 망상타파입니다. 망상타파인데 깨닫는 건 뭐냐면 난 연기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뿐이에요. 일반인은 이제 망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쳤을 때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연기를 주장한다는 건 이제 한 단계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정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연기하는 존재더라. 내가 나를 가만히 봤더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고정된 내가 꼭 있는 것 같은데 분석해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만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더라. 그래서 10분 전에 생각도 사실은 모르더라. 10분 전 감정도 모르고 10분 전에 오감도 잘 모르더라. 왜? 무상하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과거로 자꾸 사라지고. 지금 너가 뭐야? 그럼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밖에는 나라고 할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바로 이게 나야 할때 과거가 돼 버리거든요. 이러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연기공을 깨달으신 분. 연기법까지. 이거 알아가지고 지금 난리 치는 건 이거는 뭐 과학자랑 진배 없죠. 너 가만히 있는 거 같지? 사실 너의 전
너의 몸의 모든 입자는 계속 뭐 요동하고 있어, 중첩돼 있어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 그분들도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뭐 일체 빅뱅조잖아요. 일체는 일체 원자는 빅뱅 때 만들어졌대. 나름 다 연기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험 도달한 세계인 거예요. 이 너머가 열반 세계예요. 근데 지금 합당 오신 분들은 초장부터 이제 체험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벽 별게 아니라 참나하셨으면 이미 개벽 되신 겁니다. 아니 저래도 모르는데 지금 알고 계시면 민간인이 알고 계시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개벽 아닌가요?